아들 집이요. 혼자 가세요? 아니, 좀 이따 오실 거예요. 아유, 옷이 이게 뭐예요? 정장 입고 다니라고 했잖아요, 이쁘게. 머리도 좀 염색도 하고. 진짜 잔소리 하신다. 아, 지금 깨지적이 이렇게 입고 다니면 같이 못 다니잖아요. 아니, 아들네 집에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며느리도 있는데.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니까, 정장 입고. 아저씨, 다음에 이제 아저씨가 참고할게. 아니, 꼭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.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. 아니, 옷을 해줘도 안 입어요. 옷을 다 코디를 해줘도 안 입는다니까. 봐봐요, 옷 제일 저기, 응? 안, 입지 말라는 옷 입고 왔잖아요, 오늘도. 오늘 와이사스 입으라고 제가 해줬고, 바지도 해줬거든요. 근데 하나도 안 입었잖아요. 예, 안 입으세요. 아, 등지고 앉으셨어. 아. 아, 걱정스럽습니다. 아이고. 예,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영상을 통해서 일단 뵀는데 마지막 장면이 심상치가 않네요. 네. 예, 정류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을 지고 맞아요.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이 VCR이 끝이 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보니까 재결합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러게. 아까 뭐 노래방도 가고 네, 맞아요. 볼링도 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을 지금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혼 후에 재결합 부부 이게 일단 가능할까요?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 예전에 네. 어른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. 한번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는 건 좀 어렵다. 차라리 서로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낫지 그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이라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결합하려고 두 분이서 뭔가를 하려고 부인 되시는 분은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 같아요. 그럴 거면 글쎄 그러니까. 내 생각은 예. 아닌가? 예. 지금 진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완곡하게 표현을 네. 애둘러서 해주셨는데 네. 예전 말 중에 깨진 접시는 다시 붙일 수가 없지. 이렇게 아, 처음에 강하게 네. 보통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. 많으셨어요, 깨진 접시 붙여봐야 어떻게 쓰느냐 이거죠. 저는 근데 반대예요. 아 그래요? 저는 그래? 그놈이 그놈이다. 그놈이 그놈이다. 아니 그럴 수 있어. 다 똑같아. 아. 차라리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다. 네, 약간 저는. 그러니까. 제 개인적인. 예, 예. 자 그럼 이준호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. 재결합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더 조심스럽죠.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뻔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을 다 알잖아. 1부터 그쵸. 10까지. 네. 이런 경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? 지금은 이제 재결합 부부시니까 재결합을 할 때도 재혼만큼이나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이 두 분 다 있으셔야 돼요. 네. 우리 김시원 원장은 네. 아내가 코디해 줍니까? 제가 봤을 때는 네. 남편은 그냥 아내가 입으라는 대로 입을 때가 제일 심신이 편해요. 심신은 편하지만 네. 수명이 더 길어지는 느낌이에요. 저는 오래 살려고 그냥 입어야 돼. 저는 아내가 코디 해주는 대로 입으라는 대로 다 입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코디 못 했을 때도 있잖아요. 네. 저는 급하니까 막 입고 출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지적할 때 잠깐만 바빠 죽겠는데 미리 얘기를 하지. 오늘 같은 날. 네, 오늘 같은 날 막 홀랑부터 뛰어오는데 잠깐만 그 바지가 왜 그래? 그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거 매번 내가 받아들였지만 맞습니다. 그걸 못 할 때도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지. 그래서 저 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인께서 항상 평소에 뭐 셔츠 입어라라고 이야기는 하셨을 거예요. 근데 딱 옷 입기 전에 이거 입으세요라고 했으면 편했을 텐데 그 후에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지적을 하니까 남편분을 듣기가 싫은 거죠. 아까 보니까 그 아버님 수명이 약간 줄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잖아요. 근데 지금 또 저분은 같이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으니까 무엇을 입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. 아내가 볼 수가 없었으니까. 네. 그럼 홍 원장님 실제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코디해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까? 수명이 길어지죠. 와, 수명이 길어지죠. 그리고, 아이고, 뭐 이거는 진짜 슬퍼.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슬퍼. 감정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시네요. 아, 이게 의학적인 얘기입니다, 이거. 의학적인 얘기. 그러면.